자, 그럼 다섯 번째 일품 대전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양산부 장관 김용석입니다. 한식 대첩 다섯 번째 일품 대전 주제는 바다 진미입니다. 지역 대표 고수님들이 특별히 준비하신 바다의 진귀한 식재료를 이용해 최고의 바다 진미를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철이죠, 지금? 야, 정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어식 100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식 100세는 건강한 어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바람을 담은 슬로건입니다.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400년을 살았다는 백합은 대표적인 어식 동물입니다. 우리 100세 시대인 요즘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수산물 마음껏 즐기시고 바다 진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나라와 지역은 물이 좋고 해산물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우리 몸에 유익한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가족 건강을 함께 지켜보시죠. 수요일 밤 8시 20분 한식 대첩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찾아갑니다. Delicious Life Olive